안녕하세요. 세탁 전문가 세탁 설입니다. 이제 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옷들은 옷장 속으로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옷장에서 봄옷들이 이제 나올 시즌이에요. 근데 요즘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장 문의가 많이 오시는 것들이 옷 정리를 분명히 드라이나 이제 세탁을 했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막상 입으려고 봤더니 옷이 노랗게 변했다든지 황변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문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왜 일어나고 과연 어떻게 이 황변들을 표백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오늘 컨텐츠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라우스 같은 경우에도 목 주위 이런 부분들이 노랗게 많이 변했어요. 고객님께서는 드라이 하셨다고 생각하셨는데 이제 드라이만 하게 되면은 땀 성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드라이로는 제거가 안 되거든요. 거기에 남아있는 땀들이 산화를 하면서 겨울에 옷장에서 노랗게 변했던 거죠. 이제 이런 모자도 보시면 이렇게 누렇게 많이 변했잖아요. 이런 것도 많이 있으시죠. 모자 이런 것들 많이 이제 모자 챙이 이게 땀이 이렇게 배어 있으니까 이렇게 변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많이 있으세요. 이제 주로 이제 목이 닿는 이런 부위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노랗게 변해 있는 상태입니다. 예, 보시나요? 이런 부분들은 일반 뭐 드라이로는 물론 안 지워지고 물 세탁으로도 잘 안 빠져요. 오염이 이제 공기 중에 이제 산화가 됐기 때문에 일반 오염이라고 보긴 힘들고 변색이라고 보셔야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표백이라는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와이셔츠 표백하는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그때는 이제 과탄산 베이킹소다를 이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걸 이용하는 표백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끝까지 봐주시면은 활용하시기 좋은 또 표백 방법 꿀팁 얻어가실 겁니다. 통에다가 물을 한 20리터? 한 15에서 20리터 정도 받아 두시고요. 지금 김 나시는 거 보시잖아요. 물 온도는 한 50도 정도 맞춰 볼 거예요. 53도인데 이제 금방 떨어질까요? 한 50도 정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과산화수소수를 쓸 거예요. 이제 약국 가시면은 이제 흔히 구할 수 있는 과산화수소수인데 1리터 정도예요. 이거는 3% 세탁소에서는 보통 30%에 35% 정도 쓰거든요. 그거보다 이제 많이 희석된 거 이제 일반 이제 시청자분들이 구할 수 있는 거는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양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 1리터 정도 넣어보겠습니다. 이제 중성세제 한 20ml 그리고 요거는 베이킹소다 한 80g 정도 될려나요? 한 정도 예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쉐이키 요 상태에서 아까 이제 황변된 옷들을 한번 집어넣어보도록 할게요. 모자 들어갈 거고요. 모자 브라우스 노란 거 보이시죠? 노란 거 이제 집어넣어볼게요. 옷 전체로 담그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부분들이 떠오르지 않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서 이렇게 눌러주셔야 돼요. 이 상태로 한 10분 정도 이렇게 담가볼게요. 표백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과탄산소다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과산화수소수를 쓰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 두 개씩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세탁기를 쓰실 때는 과탄산소다가 쓰시기가 편하고 담그는 표백을 할 때는 또 과산화수소수가 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과산화수소수를 이용한 표백은 약간 난이도가 필요해요. 이 농도나 이런 부분들을 잘 못 맞추면은 옷의 빵꾸나 이런 부분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숙련이 좀 필요하고요.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연습을 해도 되는 옷들 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조금 하시면서 경험이 쌓이시면은 과감하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표백이 잘 되고 있는지 벌써부터 반응이 좀 오는 것 같아요. 아까 많이 누랬는데 벌써 많이 하얘졌어요. 많이 하얘졌어요. 이 상태로 한번 담가볼게요. 한 10분 정도 유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가 떨어지네요. 이 온도가 다시 올라오도록 조금 스팀도 넣어줄게요. 150도 이게 과탄산소다 같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막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표백 반응이 아니라서 서서히 표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인내심이 필요하고 황변이 심하다 그러면 시간을 좀 늘리셔야 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황변이 조금 심하지 않다라고 하면 짧은 시간 안에 끝날 거예요.
부글부글 하얗게 올라오는 인구가 표백을 하고 있다는 그 표시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막 부글부글 막 이게 이렇게 되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잔잔하게 기포가 올라오는 게 잘 되고 있다는 표시예요. 이제 온도가 떨어지면은 이제 집에서는 뜨거운 거를 조금 부어주시면서 온도를 좀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분 정도 지난 것 같고요. 한번 보세요. 많이 없어졌죠? 표백이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헹궈주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온도가 한 40도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서서히 이렇게 찬물로 온도를 조금 낮춰줘요. 낮춰주면서 바로 탈수하지 말고 온도를 조금 낮춰주면서 얘가 나중에 달일 때도 구김이 좀 덜 가고 구김 너무 뜨거운 상태에서 탈수를 하게 되면은 구김이 많이 가서 잘 다림질로도 펼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뜨거웠던 것들을 약간 이렇게 식혀주면서 이렇게 헹궈줄 거예요. 헹구는 거는 세탁기의 도움을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섬유유연제, 조산. 조산이나 아니면은 구연산, 이런 산성으로 중화를 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네, 헹구는 과정까지 다 마쳤고요. 이렇게 하얗게 됐어요. 네. 해적이 하얘졌어요. 과산화수수만으로는 이제 표백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도와주는 빌더들이 있어야 되는데 빌더로는 베이킹소다나 아니면 베이킹소다 없으시면은 가루세제, 일반 가루세제 좀 쓰셔도 관계 없으시거든요. 빌더를 맞춰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표백을 해보시면은 표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정도 이제 자연건조를 하고 내일 다림질을 예쁘게 하면은 환하게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그래서 과수 표백한 거 다림질까지 다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결과물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세요. 보자. 이제 이런 데 이제 땀 이제 있었잖아요. 땀. 네, 이렇게 없어졌고요. 이렇게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이게 모자 다리는 거 전에 한번 영상 보여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다리시면 되고 전에는 이제 잘 구김이 안 가는 모자였는데 다음번에 구김이 잘 가는 모자로 영상 이제 모자 다리는 영상 보여드릴 테니까 그것도 한번 기대를 해주시고요. 이런 부분 이게 표백이 잘 됐습니다. 네. 잘 됐죠? 이번에는 이제 과수 표백에 대해서 여러분 보여드렸는데요. 과탄 표백이 훨씬 더 집에서 하시기에는 편리해요. 편리한데 과수 표백은 조금 이거 응용을 하면은 저온에서도 할 수 있는 표백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 말고 되게 어려운 거 무슨 이제 우리나 심지어 캡시미어 같은 거 있잖아요. 많이 황변된 거 이런 것들 양복 뭐 이런 것들 표백할 때 또 과수 표백하면 되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응용을 하는 이제 영상도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일단 기초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뭐 보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거는 세탁소에서는 과산화수소수가 이제 약국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높은 거를 쓴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과수 표백 한다고 세탁소에서 이제 보통 한 100ml 정도 쓴다라고 하시면은 그거는 이제 35에서 30% 되는 되게 농도가 높은 그런 거 튀면은 막 여기에 막 화산 같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쓰실 때 그런 거 쓰실 수는 없잖아요. 3%로 과수 표백을 해야 된다면은 그 양이 10배 정도는 많아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의료용 이제 그 과산화수 소수는 안정화가 된 거라서 이제 사실 표백이 좋지는 않아요. 이제 알칼리를 좀 더해서 표백이 더 잘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하면은 여러분 너무 복잡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 정도만 여러분 아셔도 집에서 이렇게 표백에 응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실 것 같아서 요 정도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거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시고 유익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부분 댓글 달아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